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펙터 덕후입니다. 게임 체인지 오디오. 그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이펙터는 생산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 인스타그램 광고에서도 한동안 저의 피드를 괴롭혔던. 네. 나는 이미 리뷰를 했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리즘이 저를 찾아내서 계속 저에게 계속 보여주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다라는 무섭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을 알려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이 팩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벌써 지금 연수가 꽤 됐는데. 그쵸. 어쩌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좀 안정적인 톤, 뭐 깔끔한 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인우 형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네. 일할 수 있는 페달, 뭐 일할 수 있는 톤. 근데 사실 그게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사실 뭐 홍대 신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음악 신에서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더 레트로해지고 더 특이한 사운드로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팝 음악 외국 이제 팝 음악 같은 것만 들어봐도 뭐 락이든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베게린 씨도 이제 밴드를 만들었죠. 발룬티어스라는 그 밴드 사운드만 들어봐도 맞습니다. 굉장히 레트로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페달의 기조가 더 이상 이 평범함을 거부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스탠다드하면서 세련된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저희한테 제시해줬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좀 충격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굉장합니다. 이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리뷰하기 전에 잠깐 사운드를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600회가 넘었거든요. 600개의 이펙터를 만나본 입장에서는 고만고만한 이펙터를 만나면 이제 큰 감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이펙터들은 만날 때마다 조금 호불호는 분명히 갈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충격은 누구나 다 받는 그렇습니다.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라이트 페달 옵티컬 스프링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라이트 페달은 혁신적인 적외선 광학 센서 시스템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클래식 스프링 리버브 페달입니다. 극도로 민감한 적외선 광학 센서는 음파가 스프링을 통과할 때 스프링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감지하여 기계적 반향 과정에서 손실된 주파수를 복원하고 오버톤 및 텍스처의 범위를 훨씬 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앰프에 달려 있는 스프링이 그 진동을 이 광학 센서가 포착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포착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사운드를 들려주는 방식의 이 스프링 리버브 페달인 것 같습니다. 광학 센서 시스템과 결합된 라이트 페달은 6가지 사운드 모드를 통해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채롭고 풍부한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수많은 부가 기능을 통해 기존 클래식 스프링 리버브를 뛰어넘는 편의성과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선사합니다. 사운드에 맞춰 변하는 LED 라이트를 통한 직관적인 시각 피드백, 손쉬운 조작을 위한 레치 온오프 모드, 연주 환경에 따라 3단계로 스프링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쇼크 센서, 익스프레션 페달 연동을 통한 다양한 컨트롤, 소프트 풋스위치 컨트롤을 통한 다양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라이트 페달은 세 가지 별도 볼륨을 제공합니다. 드라이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스프링 탱크 시그널 볼륨을 조절합니다. 옵티컬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리버브 톤을 조절합니다. 위에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테일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페달 오프 시 자연스러운 디케이 트레일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오프하는 순간 딱 끊느냐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든 재생 모드에서 전송되는 신호 양을 결정합니다. 게이트, 리버브 출력에 영향을 주는 전역 매개 변수입니다. 모드 셀렉터, 6가지 사운드 모드를 제공을 하고요. 컨트롤 로브, 각 모드별 특정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레치 스위치를 오프로 전환하면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되는 모멘터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게임 체인지 오디오 제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플라즈마 페달 자체는 이 모멘터리 스위치가 좀 의미가 없는 게 치고 있는 동안에만 동작하고 그렇죠. 손을 떼는 순간 완전히 신호와 시그널이 그렇죠. 끊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멘터리인 네. 페달이고 이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페달들이 이 모멘터리 스위치 기능을 추가적으로 내주면서 연주자가 딱 원할 때만 효과적으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모드를 옵틱스 모드부터 한번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밌죠. 터치가 살살 이제 약하게 들어갔을 때 거의 반응 안 합니다. 이 들어가는 신호에 따라서 이 지금 리버브 양도 결정이 되고 있죠. 가장 클래시컬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해 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노브를 좀 네. 돌려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 이 울리는 소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지금 밝게 저희가 조명을 켜놨기 때문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여기 LED가 계속 또 발광을 하고 그쵸? 있죠. 반응하는 거죠. 연주자의 뉘앙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참 정말로 멋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스프링 볼륨과 네. 컨트롤을 좀 더 돌려서 재밌네요 이거. 오, 자 트랩 모드입니다. 옵티컬 볼륨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약간 텍사스 현지에서 이 라이브를 굉장히 하이파이한 사운드로 듣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 게 많아 좋네요. 오, 깊네요. 보소 이거. 아, 이제부터 약간 달나라 가는 사운드가 연출이 될 텐데요. 자기 혼자 지금 갑자기 난리 났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날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모드. 계속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인데 이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뭐랄까 정말 이 옛스러운 빈티지 악기들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붙어 앉아가지고 초고해상도로 사운드를 받아서 청자들한테 들려주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 마지막으로 한번 좀 극단적으로 네.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 요거는 반대로 해야겠죠.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그죠?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음악적 효과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인 사운드는 아니겠습니다. 뭐 어떤 중간에 뭐 나오는 아니면 인트로 때 아니면 이런 걸로는 뭐 지금 뭐 사실 뭐
뭐 어떤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걸어봤는데 약간 얘네가 그래요. 노브를 자기 마음대로 막 돌려서 막 치면 막 쏟아져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죠. 그 재미있는 접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펙터이면 분명하고 이 역시 아, 이 게임 체인지 얘네들은 아, 정말 신박한 친구들만 모여서 이 야 재미없어. 그거 재미없어. 야 뭐 스프링 뭐 만들자. 뭐 할 건데. 그 뭐 옛날 그 뭐 있잖아. 뭐 그거 복각해서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 말고 딴 거. 아 그러면 스프링 리버브를 하는데 좀 재밌는 거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브랜드 이름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선사한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2021년 신작 라이트 페달 옵티컬 스프링 리버브를 만나봤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같이 게임의 판도를 바꿨다. 이렇게 드릴게요. 확실히 이 이펙터 시장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재미 왜 이렇게까지 다들 이렇게 옛날 것 그 좋았던 소리에만 집착해 재밌을 수도 있고 너네들이 다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너네들이 또 다시 곧 클래식이 되는 거고 이것도 곧 클래식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맞습니다. 뭐 이런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던 사운드 이 뭐랄까 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느낌의 리버브 페달이었고요. 이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따라올 팀은 따라와봐 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독보적으로 정상에 위치해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기술력과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이 이펙터 시장에 약간 경종을 울리는 브랜드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 자체가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지언정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페달들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아.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게 좀 난해한 페달들이 이렇게 점수 높게 받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는 난해하지만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말 잘 쓰시는 아티스트가 존재할 거라고 보여요.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연주해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과 다른 사운드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이펙터를 구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